서울시장 선거에서 전 오세훈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다 등록하시고 후보라고 뜨셨나요? 고맙습니다. 신나고 답답합니다. 재밌게 나온 것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반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겠죠. 박영선 후보, 당신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는 20대이고 60대이고 70대입니다. 당신은 과거도 싫어하고 미래도 싫어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4위와 9위가 나왔습니다. 이 파란이라면 파란입니다. 신구대결 분위기 흐르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초반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신진 3인방을 지지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새 공면을 맡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 공식은 바로 변화이고 변화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대선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빼앗긴 권리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힘세, 종군기자 같은 심정으로 임하는 대표되도록 하겠습니다. 1등 후보 이준석입니다. 무능력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정치에 대한 갈증이 크지 않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좀 자신감이 요즘 많이 붙은 것 같은데 뭐 영선 중진이다 뭐 이런 별칭까지 얻어서요. 근데 장해찬 변호사님 좀 앞서 제가 소개했던 새 국면이라고 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개 지지했어요. 그 영선과 초선들의 토론회를 봤다. 방금 화면에 나왔던 이준석 전 최고와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의 토론회를 직접 지켜보면서 많은 도전 의식을 갖게 됐다. 후보들의 잠재력을 주목해달라 이런 글을 본인의 SNS에 오늘 올렸는데요. 저도 실시간으로 SNS에 오세훈 시장이 글 올린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서울시장이라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글은 누가 봐도 신진그룹 특히나 굳이 영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간접적으로 우회 지원하는 그러한 의사가 확실하게 읽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이 재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오세훈 시장 선거본부의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인연을 조금 되갚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당대표 후보 군 중에서는 권영세 의원과 가장 가까웠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이 아시다시피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부담 없이 자기 선거를 도왔던 이준석 전 최고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제는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하태경 의원도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는 이 젊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30은 그동안 정치에 참여를 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하더라도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는 수준이지 이 정당 내부의 정치에는 거의 참여를 안 했었는데 2030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런 하나의 바람이 이준석이라는 인물에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 지금 여기서 이준석 전 최고를 응원하지 않으면 2030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응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오세훈 시장도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이 속속 지지선언, 우회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해찬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의 시대 정신이 뭔가 변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데요. 구장욱 차장. 네. 중진들 입장에선 이게 초반 흐름이 본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세훈 시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시장 일 안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좀 견제구까지 달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당대표는 한 사람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의미 그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이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로 당의 얼굴로 나서느냐가 다음 대선의 간판이 누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제 사전 선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전이 지금 치열하게 붙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당선함으로써 이 유력 정치인으로 특히 유력 대선 후보군에 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 당대표가 그 새로운 인물로 바뀌게 되면 아, 검증된 새 인물이 대선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과 나경원은 이 보궐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의 이 경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함께 유세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꼭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표를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3대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 오세훈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당연천.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즘 옆에 꽃 심고 뭐 조금 고치는 것들을 생색내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압승에는 2030 젊은 층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는 평가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유세차에 올랐던 청년들 목소리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이번 투표는 지난 4년의 결과를 중간점검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세금을 또 자기 돈 마냥 펑펑 써서 해결하려는 그들의 주특기를 보여줍니다. 사탕 하나 더 준다고 말 잘 듣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큰 비수만 꽂아준 절망적인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여론조사 하나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030에서 뭐 물론 전반적인 지지율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조금 분위기가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젊은 층 중심으로 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상승세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청년, 뭐 오세훈 시장 이런 연관 꼬리표들이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는 거잖아요. 참 저도 이게 오랫동안 정치를 봐오지만 이 민심을 정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도가 높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당심과 또 민심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지금 나타난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 당심과 민심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또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언택트와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언,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SNS 공간 속에서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전파시키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20, 30대가 이런 어떤 행동보다는 SNS 통해서 많이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이슈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만들어내고 그 쟁점들이 빨리 확산이 되는데 이 50대 후보 이상 후보들은 여기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속도감이나 그다음에 이 변화나 이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예전의 정치의 틀과는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면 민심의 변화가 빨라졌다. 그리고 또 야당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더군다나 아까 장혜찬 평론 이야기했지만 20, 30대가 이 변화하는 이 폭이 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빨리 바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후보들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금 이 지지도가 그냥 허상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잘한 것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절박한 심정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 아하. 실제로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민심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율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이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의 경우에는 예. 당원 투표가 50이고 여론조사가 50입니다. 지금 공표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절반의 어떤 이제 지지율 민심의
이 그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선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면 당원들도 여론조사 이 결과가 수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준석 현상은 앞으로 당대표 선거일까지 좀 그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두 분도 애초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설마 당대표가 되겠어라 하는 표현이었다가 오늘 지금 두 분의 논평을 들어보니까 그 가능성들이 한 두세 배는 좀 높아진 그런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개그맨 강성범 씨가 화교와 대구를 비하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부모의 고향이 대구라는 사실까지 덩달아 알려졌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이 1위를 하니까 포털에서 이준석 관련주이지, 테마주 이게 뜨기 시작했고 이 얘기까지 나와요. 이준석 아버지가 화교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가 해명도 했죠. 아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음해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대구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강성범 씨 관련 논란들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런 초반 여론조사 지지율을 역설적으로 끌어준 건 아닌가라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굉장히 이른바 뭐 굳이 이재명 지사의 표현을 빌자면 이쁜 포장지죠. 아하. 이쁜 포장지이지만 그럼 내용까지 이쁘냐. 과연 내용까지 20, 30대 새로운 어떤 그 새로움을 담는 새로운 시대명시를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준석 최고가 결국에는 인기를 얻는 지점이 그 남녀의 갈등 관계를 굉장히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른바 인구권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비정규직을 그 지금 이준석 최고의 주장대로라면 전부 다 해고하고 그 자리를 새로 뽑던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20, 30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약으로 내세운 걸 보니까 이른바 실력주의를 포함하면서 예를 들면 청년 가산점, 그다음에 여성 가산점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최고가 과거 지금의 이른바 뭐 셀럽의 그 지금 위치까지 오르게 된 건 유명한 정치. 그렇죠. 예, 유명 정치인에까지 오르게 된 건 그 비대위원에서 청년의 몫으로 20대로 배정됐기 때문에 이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은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혼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독식하고 앞으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올라와라고 한다면 젊은 층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뭐 먹튜브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그 후보가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콘텐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젊은 후보다운 콘텐츠를 좀 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콘텐츠에 대한 우려는 그 기우가 아니라 실제 그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예.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서열화돼 있고 이 검증된 뭐 연륜과 경륜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어 왔던 것이 문화가 이번 기회에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참신해 보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다음 대선에서 지금 당내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장외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구심 역할을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책이나 컨텐츠의 어떤 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상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여권의 정치 원로는 이미 예측을 했었던 걸까요?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예. 김웅 초선 의원 지지도가 저렇게 나오는 그당 체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쵸? 우리 같으면 이준석 최고보다는 나경원 얼굴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영하기 당연하죠. 그쪽이 되면은 상당히 위협을 느껴야 될 거예요. 네, 장혜철 변호사님. 원래 정치가 혁신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혁신하는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만약에 이렇게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말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 맞다나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국민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미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데 그냥 그림상으로 봐도 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뭔가 변화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확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당선이 안 된다고 쳐도 저는 뭐 많이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 외에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상당한 다크호스다. 왜냐하면 조직이 워낙 탄탄하고 오늘 보니까 강원도도 방문했던데 이런 내실 있는 행보를 하고 있어서 이 3파전에서 승부를 점치기 힘들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2030 젊은 세대의 민심을 이제는 외면하고 과거의 관행대로 당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든 그렇지 않든 국민의힘은 아마 2030이나 젊은 사람들을 전면에 많이 내세우는 그런 과감한 변화와 어떤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넘게 흔히 봐왔던 소위 386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거 전면에 포진한 민주당 대비 변화하기 시작한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신선한 정당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초반 돌풍 얘기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